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세례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제가 세례를 중학교 1학년 때 받은 것 같아요. 그때 저를 세례 주시던 목사님 앞에 가서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외우다가 조금 틀렸어요. 그리고 목사님 보시기에 조금 아닌가 싶었는지 저한테 묻습니다. 정영군, 세례를 다음에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저 지금 받을 겁니다. 그래? 알았어. 그래서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목사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모습이 보였길래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도 세례를 줄 때 아이들한테 질문합니다.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외울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저는 예수님을 믿느냐? 정말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라고 너희가 믿어지냐? 저는 사실 이것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학생 정도가 되면은 자기 의견을 확실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격체가 되니까. 그러면서 그때 그들의 대답을 제가 유심히 봅니다. 아, 이들이 정말 얘들이 진짜로 믿는다는 마음의 어떤 반응이 보이는지 아니면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세례 받으니까 믿는다고 해야지 하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몇 번 대묻습니다. 질문을 돌려가면서 정말 내가 너희가 예수님이 너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지셨다는 거 믿냐? 또 너희가 진짜 죄인이라는 거 믿냐? 그거 믿어지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대답하는 것이 다 다르죠. 쭈삣쭈삣하면서 대답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네 대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 네 잘 모르지만 저도 죄인이라는 걸 제가 뭐 알게 아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대답을 하든지 그걸 보고 제가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도움말을 더 붙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뭘까요? 물론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심플하게 말하면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뱁티죠. 물을 뿌리다, 물에 잠기다. 뭐 이런 기본적인 의미보다는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가? 이런 물에 잠기면 죽죠.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넌 죽고 난 살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 자신은 죽고 나 때문에 너 살았다. 돌이킨다는 말도 있어요. 돌이킨다. 왜?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는 거기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간다는 거지.
거기에는 내 자만도 깨어지고 내 교만도 깨어지고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습관들도 다 깨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실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지금 이 세례와 더불어 죄의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말을 같이 묶어서 지금 사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쭉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5장 마지막 절에 와서는 율법이 더한 곳에 죄가 사망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면 말하는 거죠. 야, 그럼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말꼬리 잡고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이랍니다. 은혜가 정말 넘치려면 죄가 더 많이 지면 은혜가 더 넘쳐나는 겁니까? 아니 죄가 더 많이 지면 죄를 더 많이 지면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깊은 깨달은 은혜가 내 안에서 넘쳐나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죄를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자꾸 동화된 죄 쪽으로 동화된 그리고 죄가 죄처럼 여기지 않게 되는 마을이 훨씬 더 그런 것들이 많지 죄를 더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내가 더 죄인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죄의 범위 안에서 나를 헤쳐나올 수 있을 만한 힘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래. 오히려 동화되지 은혜로 더 생각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오히려 죄를 멀리하게 되지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어떤 세상적인 룰, 우리의 유혹이나 우리의 마음의 어떤 그 자만, 교만, 자긍심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나를 높이는 내 자긍하는 마음을 좀 낮추게 만들지 나를 높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습관들이 때로는 좋은 것도 있죠. 그러나 그런 습관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어떤 관계성이 좀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자유롭고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요. 여러분 은혜는 견고하면서 부드럽습니다. 은혜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견고하면서 부드럽습니다. 견고하기만 하면은 뚝 부러지고 말아요. 그런데 견고하면서 부드러워요. 그래서 부러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저는 이런 게 용기고 이런 게 담대함이라고 봅니다. 예수 믿는 자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견고하면서 부드러워요. 말씀과 진리 안에서 불의에 대해서는 견고하고 그리고 사람을 대하고 대화하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부드러워야 돼요. 사람을 포용하는 데 있어서는 부드러워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불의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너무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거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느냐? 그러면 너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룰 어떤 욕심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상황에 따라 빨리 판단해야 돼요. 지혜롭게 탁탁탁 판단해야 돼요. 무엇을 내가 감사하고 내가 무엇을 거절하고 해야 될지를 착착착착 지혜롭게 해야 돼요. 왜요? 분별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분별. 왜? 순간순간 내게 들어오는 이 죄성의 모양은 쉬지 않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쳐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내가 죽었다는 것이 인지가 딱 되면 욕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려놓고 그죠? 어떤 다툼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좀 내려놓고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너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내가 잘났어, 내가 빛이 같지, 이게 아니고 내 겸손함이 빛으로, 내 지혜로운 말이 빛으로, 그죠? 내가 하나님 사람들한테 보이는 servant, 어떤 리더십의 어떤 빛으로 그런 게 나타나는 거죠. 무엇을 내가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빛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면서 3절 4절에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결국 죽은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연합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향한 사랑과의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일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저께인가요? 우리 그 아이들하고 약간 얘기 나누면서 야 요즘 너 친구들 어떻게 지내냐? 물어봤더니 아이들 하는 말이 아빠 요즘엔 친구들 안 만나. 만날 시간이 없어. 그리고 이제 얘들이 이제 믿음에 딱 쓰고 나니까 이상하게 그동안 만났던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딱 쓰잖아요. 친구가 없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거지. 그죠? 자연스럽게 세상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 불의하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아, 그거 참 신기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과 합해서.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또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합했다는 말의 중요성을 말해줘요. 너희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하나가 되었느냐? 그러면 그의 죽음이 곧 너의 죽음이라. 바울이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논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사실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람들 만날 때 예수님과 같이 만난다는 거 느끼십니까? 이런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둘이 만나도 둘이 만나는 게 아니라 셋이 만나는, 아니면 넷이 만나든지. 왜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성령님과 함께 저 사람과 내가 또 만나. 성령님이 중재자가 되신, 내 마음을 중재하시고 내 마음에 지혜로움을 주시고 그러면 왜? 그게 연합이거든요. 바울은 이 말을 굉장히 강조해요. 굉장히 강조해요. 너무너무 강조해요. 강조하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14장에 가면 나옵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이렇게 강조하는지.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내 죽음이었고 내가 사는 것이 다 주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치하 밑에서 황제 숭배 사상 밑에서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삶을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은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에요. 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 안에 내가 소망이 있구나. 그 소망이 나를 담대하게 하고 그런 어떤 외압의 그 심에서 우리가 견뎌가게끔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그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받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죠. 결국 그러므로 세례의 의미가 어찌 보면은 돌이킨다, 뭐 물에 잠기다, 뿌리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세례는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여러분 세례는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한테 가서도 세례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가 합력해서 같이 해서 선을 이루자. 그리고는 세례를 받으신. 그리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파워는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 그게 영적인 파워예요. 그 영적인 파워가 내 삶의 힘이고 능력이고 여러분들이 견디어가게 해주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내 길을 열어주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좀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좀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는 넉넉함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이 믿음으로 견고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세상을 좀 잘 지혜로 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의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